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량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와 같은 제사는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했습니다. 야. 토요일 밤에 예배되기 너무 잘했네. 여러분 만나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도 좋고, 할렐루야. 예. 오늘 보니까 예수도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관을 받으셨느니라.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밖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 사랑받은 거 감사하셔요. 내가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 감사해야 돼요. 나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뭐 달라고? 나를 피를 흘려갖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요. 나 요한은 그러나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는 거룩은 놔두고 축복 형통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거룩 원해요. 축복 형통해 봐야 내가 새끼 밥 먹고 하거든요. 내거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내거 아니요. 그냥 가내 영이 빠져나갔는데 거룩은 영원히 멸류관 있고 최고 높은 영광의 자리가 있고, 거룩이 좋겠어? 축복이 좋겠어? 축복 받아봐야 하루 몇끼 먹어? 100끼 먹어? 세끼 먹잖아. 부자는 고민이 많아요. 머리가 아파.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 많아지. 잘 생각해. 먹을 거 일부 거 족하지. 뭐 욕심을 뭐 있어. 돈이 건강 준가요? 아니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건강한 거요. 엔돌핀 나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야 건강하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찌직찌직, 스트레스 받고, 회복이 안 돼요. 옛날 이병철 씨는 위장병으로, 그냥 죽만 먹었어, 죽.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죽만 먹고. 사실, 아니, 제일 부자가 위장병 못 고쳤어요. 자기 기사는 갈비뼈인데 자기는 죽 먹었다니까. 그게 복이냐고. 거룩이 복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복이요. 주님 사랑한 게 뭐, 형상으로 담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관을 받으시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피를 쓰셨으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뭐예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 되겠죠? 아니,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주님 사랑한다면서 주님 갈자지, 주님이 사는 그길 따라가는 게 제일 복 아니요? 사랑한다면서 복만 주고 주님이 가는 그 발자취는 그 삶의 여정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대로 예수님 한 대로 오면 될거 아니야. 얼마 우리가 따라오더라. 사실 주님은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능욕을 짊어지고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자.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고난의 현장에 나가자. 우리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으면 장차 올것 찾나니. 자, 여기 영광 도성 있어 보세요. 어때? 불타. 영원한 천국 가야 돼. 여기서 천국 가기 준비한 거요. 나는 훈련시키고 있어요.
천국에도 교육과인 교육기관이 있더만 가르치고 천사가 다 훈련시켜요 거기도 교육 훈련 교회는 훈련받는 거요 제자란 것은 디사이플인 훈련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연다 훈련받아야 절대로 연다 훈련받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번 예배된 것도 연다 훈련이요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또 찬송하고 설교 계속 많이 하잖아요. 내가 꼭 설교 길고 나서 에이 짧게 간단하게 멋있게 딱 해야 되는데 꼭 그리 못하고 그래놓고 꼭 길어지네. 이러지. 오늘은 좀 짧게 해볼까? 설교 잘하는 사람은 짧게 해야죠. 명품수로 길어야 되는데. 말 잘하는 사람도요. 요약해서 딱 해야 되거든요. 두리뭉실은 이리 돌리고 들리는 그말 잘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단어 선다. 핵심 만화. 딱딱딱. 그러면 잘한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가 영광이에요. 자, 영과 도성이었고 장차오고 찬란히 15절 시작.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에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앞에는 영부밖에 고난당하자 했다가 또 찬송 제사가 뭔 말이 지금? 문맥이 좀 그러죠. 근데 그럼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연결했을까? 앞에는 고난의 현장에 가장 해놓고 그러면 그거 이제 딱 끝내야 되는데 그러므로 연결해놓고 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겠네. 왜 그래? 아니 고난은 고난이고 찬송이 뭐 아니 고난은 가수인데 또 찬송의 제사라고 하냐고. 근데 사실은요 앞에 영막의 고난의 현장에 십자가 가지고 가는 것도 제사고, 찬송 것도 제사고. 나 제사를 연결해요 제사. 오늘 키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감사 찬송한 것은 황소 드린 거나 같아 아멘요 황소 500만 원 드린 거 천만 원 나서 진정 감사 기뻐서 막 뛰면서 사실 너무 좋아갖고 뛰고 막 해야 되거든요 막 뛰고 그 한번 미국 한번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그 문화가 좀 다르대. 봉투 들고 막 이거 앞에 나와. 그래갖고 내고 가더라고. 좋아서.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 같고 안 하잖아요. 좀 점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띄고 교회 컬러가 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좋아서. 그게 사실 맛있거든요. 좋아서 찬송. 근데 자기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바구니 따가던데, 이면 아이고, 그럼 개미채 돌린다냐, 이러거든요. 또 곤란해, 이게. 준비도 안 되는데, 큰거 바구니 돌리면 그렇고, 안 돌릴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좋으면 기뻐 뛰어갖고, 나도 내고 가면 될거 아니야. 맞아요, 뭐. 아, 뭐, 그래요, 저거. 헌금하면 넣으면 되지. 근데 영적으로는요, 사실 헌금함도 함이지만 예배 시간에 예물이셔야 되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성경적이에요. 아마요. 그것이 예배 시간에 축도까지 딱 예배 그 시간에 내가 재물을 드려야지. 성경에 빈손 주고 오지 말라고 막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세번그 유월절 가고 제사 드릴 때,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무진히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제물로.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기뻐 뛰어. 참 너무 감사해. 여러분 정말 이 제가 은혜로운 찬송에 울면서 기쁘면서 막 계속 울면 마음이 열리고 성령 임재가 오고
기름 부음이 오고, 알렐루야. 이 찬양의 영광, 기쁨을 누려야 희열이 와요. 하나님 보좌는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근데 찬송도 영찬양, 성령과 함께 찬송.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찬송은 성령의 감사, 기쁨이 제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감사로 들어가고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이성 안에 감사 들어가면 궁정은 이제 궁궐 왕 있는 방에 들어간 거잖아요. 찬송이 더 중요하지. 찬송 자체가 감사의 곡조 붙인 거니까. 날마다 찬송하셔요. 찬송만으로 감사만으로 막 이깁니다.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자 했더라. 그래서 찬송드렸다 해서 다 가져갔는데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시오 하니 요하님이 찬송받으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였더라. 하나님 하시니 실수 없은 게 열 찬양 들어갔어도 뭐 하나님 들어간 거 뭐 할 말 없잖아. 야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요. 마귀가 이겨, 그러면 이겨버리잖아요. 찬양만 하면 이겨.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을 기뻐할 때 막 울면서 너무 좀 찬양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미 비행기로 날아요. 날아. 아멘이죠. 찬송이 제사들인데 그 이름을 지은 입술의 열매라. 입술의 열매라고 마귀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가 찬미하며 옥토가 움직이고 진하고 척과 부리고 멋있는 인생. 나 멋있는 인생. 야, 이거 뭘 좋아한가 보면, 머신이, 야, 누구는 땅 산 거에 돈 벌어갖고, 아파트 큰 거 사고, 나도 그냥 그래봐, 쓰고, 물론 그것도 복음 뭐지. 그거 쳐다봐야 되겠어? 저 사람은 기도해갖고, 영열해갖고, 밤새 10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해갖고, 다 응답하고 음성 들인데, 어떤 게 좋아? 땅덩어리 20억, 100억짜리 본 것이 좋아. 밤새 기도하고, 영열해갖고, 막 응답하고 음성 들인 게 좋아. 한 말 모든 거 봐. 뭐 좋아? 진짜요? 아멘요? 아이고. 하나님의 제일 쉬운 것이 물질의 복이래. 딱, 뚝딱 줘볼 수 있어요. 그거 간단해. 하나님의 제일,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것이 물질의 복. 근데 마지막 그럴 때 주니까 또, 안 믿는 사람 그냥 줘버리기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찬송의 제사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 그게 제물이니까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그 말은 산 제사야 산 제사. 자 제사 갖고 연결도 봐. 그다음 보고요. 자 16절 5절 설명과 나눠지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기뻐하시니라. 또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하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준 것이 제사래.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 나눠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봐도 준 것이 행복해.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 아픔 눈물 닦아주고 그 사람 주니까 그 사람 행복한 거 보니까 내가 가진 것 똑같아.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거 흉내 낼 수 없어요. 주고 마음 편하고 행복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러면 누가 주님 마음 같냐고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성품이 닮아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라는 의미로 잡으세요. 지금 제사가 용맞게 나아간 것도 고난한 것도 제사 또 찬송도 제사 선을 나눠준 것도 제사다 제사. 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 잘, 제사라는 단어 갖고 잘 설명을 드리라고. 구약의 소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제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의 제사나, 로마서 12장에 11장까지 교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제물은 죽는 것인데 내 몸을 어떻게 죽어요? 산 제물다 산 제물
나는 살았는데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나는 살았거든요. 서양 각도 죽이잖아요. 그 산재물 뭐예요? 산재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산재물이라니까. 나 그 말은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 뜻대로니까 순종하고. 산재물이 쉽게 표현하면 선을 행하고 산 나눠주고 산재물. 이게 여기서 사단을 깨뜨려요. 잘해. 산재물 내가 십자가 통과거든요. 십자가 통과 날마다 그러면 그때 부활의 능력이 막이 잡아버려요. 사울왕이 다윗 죽이라고 막 쫓아다녀. 근데 죽일 수 있었어. 근데 안 죽여. 그리고 왕한테 초봉을 하자. 그게 산재물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아유 다이다 다이다 미안하다고 우리 다 꿇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를 이기는, 지금 마귀를 이기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마귀 이기는 것이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욕을 악을 악을 욕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었는데 나한테 간 게 무엇이 어쩌고 같이 붙어버려. 백전백패요. 절대 져요. 알았어? 그렇게 한마디 욕 같이 해버리고 속이 시원해. 근데 마귀가 잘다 박수. 졌어 너는. 영싸움에 져버려요. 이게 영싸움에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영싸움은 뭐냐면 내가 싸움을 했는데 근데 내가 싸운 것지 말고 내가 죽어버리면 성령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에 나타남과 능력이다. 성이 나타남과 능력, 나타남 능력이 뭐냐면 혼이 깨지고 육이 죽으면 성이 흘러나가야 돼. 그 옥합을 깨뜨리는 원리예요. 옥합을 깨뜨리면 향유가 흘러나와. 옥합은 자고 향유가 성이 흘러나와. 이해가 되세요? 이러면 막 이겨요. 그러면 이제 그러시겠다고 복도 다 돼. 그때부터 이제 알았다 주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이게 능력이에요. 자, 기도원 300용사가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는 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나니, 이 몸에 질그릇 항아리잖아요. 횃불 성이 아니잖아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 기도원이 가리하고, 항아리 횃불 같았고, 300명이 항아리를 뭐 와장장창 깨더니 불빛이 나가니까 적군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 막 연합군들이거든요. 13.5점에 적군이 싹 다 싹 다 죽었어. 300명 한 명도 안 죽었어. 구경만 하면 돼. 세계 천사의 일보다 멋있는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32,000 돌아가라, 10,000명 돌아가라, 300명 딱 뽑아. 300명 뽑은 사람만 가고 가야 돼. 그래서 영싸움은 300명만 있어도 이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300명 만들기 어려워요. 기도원 300용사. 이해가 돼? 우리나라 지금 주사파 전국 안 끝도 아니에요. 300만 있으면 이겨버려요. 300만. 확실해. 그래서 죽어본 사람들. 뭐 죽어들기 싸움 붙었나니까. 어? 죽어들기 싸움 붙었더만 보니까 민주당끼리 서로 막 난리가 났더만. 여러분요, 자기 싸움 붙으면 너무 쉬워. 죽어들기 소모전이잖아. 오늘 구경하고. 근데 우파도 우리끼리 싸움 붙으면 죽어들기도 박수 부르잖아. 아이고 싸우지 말라고 제발. 접으러. 그래서 마귀는 이가 묻혀갖고 분열하게 만들어. 마귀는 디아블스라는 것은 도끼를 딱 쪼개다. 쫙 쪼개. 쫙 쪼개. 그래갖고 막 아무것도 아니갖고 막 싸워. 근데 우리는요 다 같아서 대동단, 대동단결. 크게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적은 것은 맞을 수 없어요. 대동단계로 이겨요. 크게 그리면 그러면 내가 서로 낮아지고 다 낮아지면 하나 되거든. 내가 높아지면 절대 하나 안 돼. 물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제사 얘기해서 지금 뭐 민주당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도원 300용사의 원리가 그래서 그러구나. 산 제사구나.
난 날마다 정다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꼭 주시잖아요. 그때 찬스요. 성경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라. 그대로 살아야 돼. 이렇다면 그러란 뜻이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 이렇다면 그러란 뜻이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산상수훈을 잘못했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오른밤 내밤 내밀어? 내밀 수만 있으면 괜찮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찡 하고 이제 감동 얻어요. 저 정도 내면 혈기가 나고 화날 만한데 그냥 무덤덤하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정말로 미안해갖고 예를 들면 너무 막 뭐라 했다가도 내가 너무했구나. 그러고 있지. 그 사람 마음에 가책을 받아요. 거기서 옥합을 깨뜨려. 거기서 항아리를 부숴버려. 근데 항아리 이제 잘 되자. 내가 항아리인데 부숴버린 게 막대기를 때리겠죠. 누가 부숴? 남편이. 옆에 사람이 나를 괜히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냥 날 때려보는 거. 나 항아리 앞에서 아프잖아요. 거기서 붙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항아리를 부숴준 게, 아,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왜 나갈까? 향기 내볼게. 향나무 진가는 도끼로 내가 찍어야 돼. 그래야 향기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찍어 아프죠? 아파. 찍어. 찍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부 쟤 찍어라? 그 사람 진가가 확실히, 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 혈기 내면요. 내가 잘해놓은 것도 내가 저 이상하게. 근데, 참는 사람이 이기잖아. 맞아, 맞아. 성질 낸 사람이 진다니까. 참아보라, 그냥. 사랑은 성내지 않냐며. 성내나가서 남을 무시한 인격 교만하면 성내거든요. 남 함부로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은 성내? 못해요. 근데 얕보니까, 무시되니까. 에이, 저런 것좀 밟아버려. 근데,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형은 나한테 것이다. 아이고, 너 축복이 그러지.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아이고, 잘못했어.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약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주고, 강하면서도 져주고, 그 인격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이 그러시대. 축복이거든. 그건 사람들은요, 모르더라고. 주님은 표현하는데. 아멘요. 선을 내가 나누어 죽이지 말라. 그 선을 악을 이기고 사랑을 미움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많은 스토리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악을 악으로, 욕을 갖지 않도록 복을 위하여 너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며라. 너 거기서 복좀 주려니 꽤 싸우냐? 근데 신앙생활에요, 안타가 꼽는 있거든요. 홈런이 쾅 때린대요.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이에요. 우리를 죽이면. 그러면 홈런. 홈런을 쳐버려야 되는데. 아멘. 홈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사랑, 원수사랑은 뭐라고? 홈런이요. 그것이 산재물로 죽어야 돼. 아멘요. 왜 이게 뭐냐면 그래야 성령의 불이 나가버려요. 그 마귀겨요. 우리는 마귀 싸움이라는 것도 모르고 연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멘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원리는 알아. 근데 실제는 그렇게 되냐고 또 달라. 머리는 내 가슴이 와닿아야 돼. 그게 이제 완전히 체질이 돼. 영체질이 된 사람은 그래도 좋고, 좋고, 뭐, 속아직 하나도 없어. 빛을 취할 줄 알고, 풍모 취할 줄 알고, 일체의 상을 비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내가 여러 모양이 되어서 아무처럼 몇몇 사람 공부하자면 여러 모양으로 다 바꿔졌다.
그 사람한테 좋아. 사람 편해. 까다스름 안 돼요. 부드럽고 편하고 저 사람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재밌고 항상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주 날카로워. 예리해. 예민해. 아유, 부담돼. 말 조심해야 돼. 큰일 나. 그게 좋아요.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아. 사람 그러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말 본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도자는 알아야 돼. 왜냐하면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 받아낸 거나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품어야 돼. 그러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 갖고 사람이 모여요. 모여. 주위 사람 따라. 그거 편해. 근데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도 잘 안 돼. 어쩐지 안 편하잖아. 그게 좋아. 나같이 좀 어리석게 갖고. 저는요, 내가 어리석게 생겼잖아요. 나는 참 편해, 안 편해? 저는 편하게 되거든, 진짜? 맞아, 안 맞아? 어. 나는 그래. 몰라. 내가 착각이 몰라도. 나는 편해, 좋아. 어. 근데 사실은요, 모세는 시장에 모든 사람 온유함에 승인했는데 온유한 땅을 기울받은 알아요? 복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땅을 기울받아. 절대 온유가 이겨요. 온유가 이긴다니까? 부드러운 거 이겨. 응? 자, 장자가 그랬던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때 야, 이빨하고 혀하고 비교해서 누가 오래가냐? 이빨은 단단하고 혀는 부드러운데 단단한 이빨이 오래가 혀가 오래가 이빨은 단하고 단단한데 여러분 혀가 달아져 죽은 사람 봤어? 혀는 죽을 때까지 달아져 달아 왜 그래? 부드럽거든 맞아 안 맞아? 혀는 안 달아져 온유가 이겨 아멘요? 강한 사람이 꺾어져요. 절대 꺾어져요. 오래 못 가. 아, 내가 어떤 사람 알아? 내가 본을 보일 거야. 내 기질이 대단하게. 아이고, 오래 못 살아. 지성질을 주고. 나는 부드럽게 오래 살 것 같아.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은혜 받지만 내가 꼴보신 사람은 지가 웃기고 있네. 그렇게든 저렇게든 이 시간은 행복하고 싶은데, 아멘. 근데 온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온유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날카로운 거 좋은 거 아니요. 바울을 보면 초년기 굉장히 날카로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먼저 썼거든.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이식하냐? 자기보다 연장자고 내 스승이잖아. 사도 바울 베드로가 수장인데 막 미운 척을 해요. 이식했다고. 근데 빌레몬서에 보니까 마지막에 느꼈어요. 막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갖고 사장에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배신했어. 그래갖고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 만나고 구원받았어. 근데 어? 빌레몬이 그래 빌레몬한테 사정해. 빌레몬 내가 나한테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제자니까 내가 오히려 나한테 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막 그래. 막 빌어. 그러면서 부드러워요. 굉장히. 그리고 오네시모의 진핀 내가 회개해 좀 막 그래 사정해 제자한테 사정해 그것이 멋있어 바울이 빌레몬 내 말 들어 어떤 게 멋있어 나는 멋있는 인생 살고 있거든요 차.
얼마니 보복하고 할수 있지만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견뎌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다짐 상하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말고 마음이 갖고 돈 없고 힘든 사람은요 한마디만 마음 상처받아요. 그냥 한번 말했는데 자기는 자격지심 쌓고 나 무시구나 하고 이렇게 눈치 봐요. 그리고 사람의 상처가 있더라. 사람마다 뭔가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럼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그럼 그 뭔가 자기가 뭔가 뒤에 처져요. 우고 좋았는데 못 들어가고 자기가 울려. 난 돈도 없고 남편도 나한테 사랑도 못 받고 새끼도 그러고. 아이고 나는 살고 싶다나 우울해갖고. 근데 그걸 잘 봐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치유해줘야 돼요. 딱 붙어갖고 사랑해. 사랑밖에 없어. 칭찬해주고 격려 이래주고. 칭찬, 격려, 위로, 사랑의 우울증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 시대가 어려운데.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들 지금 문 닫고 싶, 닫을 수 없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막. 믿음 없는 사람은 머리 아파 죽죠. 이러고. 9시에 문 닫아라, 뭐더라, 맨날 그러고. 별것 따윈 그 감기 그대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감기 죽은 환자가 4,000명이 우리나라. 1년에 코로나는 그것도 적게 주고 아 그때 일단 놔두면 코로나 가만 놔둬도 안 죽거든요. 그러고 그문 닫아라 하고 온통 경기를 망가시켜 놓고 꽉다 저기들이 알고 지금 그래 다 알아 다 속았지. 코로나 그래도 병원 약안 줘요. 별것도 없어요. 가만히 2주만 있으면 다 나서고 면역이 생기고 그거 왜 그렇게 난리 쳐갖고 이 나라는 아주 풍지박산 경제를 망가뜨리냐고 다 계산 속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인은 뭘까? 하여튼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지고 부드러워진 사람은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 할렐루야. 그러면, 자, 내가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 걸린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사랑해줘. 강도 만나자, 이웃. 그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굉장히 칭찬해주면서 나는 너무 좋아. 뭐 진정한 사랑해줘. 그러면, 아, 내가 삶,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귀한 보이죠. 막, 아, 난 너무 좋아. 이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 잘안 하잖아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가정에서 남편한테도 표현해야 되거든. 아내 표현해야 돼. 그래서 기분 좋게 해야지, 이 양이 뭐.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렐루야. 아, 왜 그러지? 전기가 문제인가? 아멘. 아멘. 자, 이게 지금 온유했는데 오 꼬라지가 있고 마이크가 꼬라지. 마이크 좋은 마이크인데 그래 갑자기. 원예지라니까, 예? 그리고, 우와, 저렇게 영적인 사람이네. 할렐루야. 아, 나는 또 끝내라고 온가 하고,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속아지는 데가 없어. 맨날 그 말이 그말 같은데 하잖아요. 근데 본문은 벗어난 건 아니여. 뭐 갖고? 제사. 제사 날마다 죽느라 내가 죽으면 옷가벽에 들이면 남을 살려준다 이 말이야. 섬겨주고 산 제물 산 제물로 희생하고 헌신해. 그게 십자가 기독교가 뭐냐면 십자가 가지고 남을 살려주고 희생하는데 그런데 그 행복해야 돼.
이게 문제. 행복하는 하지 마라. 제가 하루 세번 예배해야 되는데 행복한 것 같아? 억지 같아? 행복한 것 같아? 오, 진짜야. 난 행복해. 뭘 하는지 몰라. 근데 행복해. 너무 좋아. 그리고 한분한분 보면 너무 소중해. 그리고 이 성경에 내가 뭐 많이 알아서 그랬어요. 근데 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했잖아요. 그리고 설교 성경 알잖아요. 이거 이 진수가 이것인데 껍데기로 가라. 맨날 축복 경통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설득하고 그 어쩌자고. 복은 따라와야 돼. 복을 쫓아가면 복이 도망가요. 아멘이죠. 사람을 얻으라고. 뭐더라고? 사람 얻어야 돼. 사람 먹고 사람 인정하고. 그러면 문제는 복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얻으면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에 기쁨이 행복이 있고 도움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되겠다. 주님의 사람을 모아주고 우리는 지금 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고. 아멘이죠. 예. 이게 훈련 좀 받아야 되겠구만. 우리는 산 제사. 문제는 가지는 것이 내 삶의 자세, 태도가 어떤 게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가 편하고 쉬운 게 복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이나 쓰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아멘이죠. 산 제물, 날마다 산 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